그냥 그 제목을 꿈을 계속 품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뭐 의미 부여를 하자면 그것도 재밌는 것 같고. 那其实《海贼王》这一部呢，是我从高中时期就开始看的漫画，那到现在还没有结束。那因为他其实与剧中的鲁夫就是他的梦想是要当一个海贼王嘛，那他会把这个过程写的就是朝着梦想前进，非常努力的这样子的角色，接的也不错。哦，哇哦！那我想要请问，就是因为啊，在里面鲁夫都算是蛮活泼外向的，那他本人就私底下也是这样吗？很喜欢冒险之类的。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사실 모험을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. 막집 나가면 그거 개고생이라고. 예, 피곤하잖아요. 并不是很喜欢冒险的这样子的个性，虽然我是也算是一个努力型的，可是，也蛮开朗的。可是冒险的话，因为韩国有一句这样子的俗语，你出了家门就是吃苦的日子开始，所以不太喜欢去冒险。哦，真的哦，那没关系，因为如果等等我们媒体朋友想拍照啊，我知道鲁夫有一个很就是 pose，他都很喜欢这样，噔噔等等，也可以一起嘛。啊。就勾住耶，有那种冲去。네, 팬미팅에서 팬분들이랑 같이 하도록 할게요. 好，那我在明天见面会上呢，跟粉丝们一起用这样子去拍照吧。哦，好哦，那他答应喽。啊，好诶，太开心了。那我想，因为我们刚刚都有说他已经第三次来到台湾了嘛，那对台湾的粉丝有没有跟之前不一样的感觉？사실 저번에 올 때는 그 팬들을 먼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팬들을 먼저 봤는데 이번에는 아쉽게도 팬들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. 그래서 내일 만나서 많은 얘기 나누고 재밌는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. 那像